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26번째 강의. 1부가 거의 끝나갑니다. 1차 자료 강의가. 애청하시고 도움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강의가 1000개가 넘는데, 여도TV에는. 그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무사에 물린 상처에 관하여 라는 제목인데, 뱀의 상징을 통하여 짜라투스트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들려줄까? 정말 기대가 되는 강의인데, 얘도는 니체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고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인간은 동물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화적 체계의 상징으로 해석하죠, 그죠? 동물은 그 자체로 있는 건데, 인간은 그걸 갖고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은 신화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세계의 생명체 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태고적 시대부터 이 동물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뱀은 징그럽고, 그 다음에 물리면 죽으니까 위험한 동물이고, 또 뱀은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원을 그리니까 이건 영혼의 길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땅에서 기어다니니까 땅의 중력의 영과 관계될 수 있고,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뱀은 악을 상징하죠, 그죠? 리케르가 이걸 탁월하게 풀고 있는데, 그래서 악의 상징으로서 뱀은 또한 예수 시대로 오면서 예수에 의하여 마태오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는데, 예수의 말에만 이 뱀의 상징이 있는 게 아니라 짜라투스트라의 상징도 뱀과 독수리잖아, 그죠? 부다의 어떤 깨달음이, 수타니파타라만 우리가 읽어봐도 거의 첫 부분부터, 그죠? 너희는 뱀이 껍질을 벗음과 같이 너희의 욕망과 집착과 교만을 깨부수고, 아, 멋진 말씀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고전에는 이런 동물의 상징을 통해 어떤 자문을 말하기도 하고, 비유, 알레고리, 그죠? 아포리스맨이라고 하죠, 그죠? 니체 역시도 짜라투스트라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들려줄까? 니체는 예수와는 다르게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이겐 비저의 말처럼 니체 역시도 예수에 대한 독특한 양가 감정을 갖고 오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풀겠습니다. 폰 비스델 나털, 살무사에 물린 상처에 관하여. 비스는 물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린 상처라는 뜻도 있는, 아이네 스타게스 발 짜라투스트라 운털, 아이네 파이겐 바우머, 아인게 슬라펜 다 에스 하이스 발. 날씨가
뜨거웠기 때문에 어느 날 짜라투스트라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다. 무화과나무가 나와 여러분. 응? 무화과나무. 날씨가 막 뜨거웠어. 운트 하테 자이네 알모 위벌다스 게지트 겔렉트. 그래서 자신의 얼굴 위로 팔을 갖고 이래 가렸겠죠. 그죠? 햇빛에. 그러면서 잠이 든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다 캄 아이네 나털 운트 비스 인 인덴 할스. 그때 살무사가 다가와서 그의 목을 물었고 조다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 폴 슈메얼즈 아우프 스리. 짜라투스트라는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어. 아, 살무사 한 마리가 와서 짜라투스트라를 물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 그죠? 알스 에얼 덴 암 폼 게지히트 게놈맨 하트. 그래서 그가 팔을 얼굴로부터 거두어 드렸을 때 자 에얼 디 슐랑어 안. 그는 뱀 한 마리를 보았어. 쫙 뚫어지게 봤어.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겠죠. 그죠? 다 에얼 칸트 지 디 아우겐 짜라투스트라스. 그때 이 뱀은 짜라투스트라의 눈을 알아봤어. 아,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구나 하면서 알아본 거야. 아, 이 뭔가 돌을 30년 이상 닦은 사람이구나 하는. 반트 지히 웅게 쉿트. 그래서 뭔가 부끄러웠는지 솜씨 없이 자기의 몸을 감으면서 꾸불꾸불하게 감으면서 운트 볼터 다폰 거기에서 빨리 사라지고자 했어. 뱀. 그런데 니트 도호 슈프라하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가 말하기를 아니 잠깐 멈춰 이렇게 말한 거야. 막 뱀이 막 꾸불랑거리면서 사라지려고 하니까 안 돼 멈춰. 너호 남스트 두 마이넨 땅크 니트 안. 아직 너는 나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 이거 완전 희한한 말이죠. 그죠? 뱀이 딱 물었는데 짜라투스트라가 굴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감사를 너가 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서는 안 된다. 니체의 용기의 미덕은 독특한 거야. 그죠? 적에 대해서도 결코 비아냥거리지 말고 비열한 걸 가장 싫어해요. 니체는 어떤 텍스트를 읽든지 간에. 그래서 남에게 굴종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남을 지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감사를 아직 너는 받지 않았다. 뭔 내용이 기다릴까? 두 백테스트 미히 쭈얼 짜이트 마인 백 이스트 노홀랑. 나의 길은 여전히 길고 아주 많이 남았다. 가야 될 길이 많다. 응? 그런데 적절한 때에 너가 나를 깨워주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가야 될 길이 멀고도 먼데 계속 잠을 자서는 안 되는데 너가 나를 잠에서 깨워주었으니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뱀이 다인 백 이스트 노호 쿠얼츠 작터 디 나털 트라우리히. 뱀이 슬픔에 차서 말하기를 당신의 길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짧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내가 당신을 물었으니까 곧 당신은 생명을 잃게 될 거다 이 말이. 마인 기프트 퇴텟. 나의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이 말.
그래서 당신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가 웃으면서 짜라투스트라 레셔터 말하기를 반슈탈프 볼 예, 아인 드라허, 암 기프트 아인을 슐랑어. 뱀의 독에도 용이 언제 죽은 적이 있는가? 뱀에 물려서 그 독에 의하여 용이 죽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죠? 용은 뱀에게 물려서 죽지 않는다. 자기의 존재는 살모사 너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야. 네가 아무리 물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죠? 독특한. 그러니까 아벨 님 다인 기프트 쭈리크. 그러나 너의 독을 도로 가지고 가라. 뒤에 말이 약간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두 비스트 니트 라이히 게누크 에스미엘 주쉔켄, 너가 나에게 그 독을 선사할 만큼 그렇게 부자가 아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었던 그 독을 네가 도로 갖고 가라. 그래서 괜히 나에게 너의 독을 쏟아내서 가난해지지 말고 도로 가져가서 너 자신을 배불려라 이 말. 존재감의 표현이겠죠, 그죠? 독특한. 다필 임디 나털 폰 노이엠 움덴 할스 운트 렉터 임 자이너 분더. 그때 그 뱀은 살무사는 다시 그의 목으로 떨어져서 달려들어서 운트 그의 상처를 핥았어. 그래서 그 독을 핥으면서 다시 짜라투스트라의 목에서 독을 다 빼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의 비유죠, 그죠? 하나의 비유야.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제자들에게 말했어. 알스 짜라투스트라 디스 아이 말 자이넨 융은 에어 젤트. 짜라투스트라가 언젠가 한번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프락텐 지 그들은 물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짜라투스트라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와 다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네? 운트바스 오 짜라투스트라 이스트 디 모랄 다이널 게시히테 오 짜라투스트라여 당신의 이야기의 도덕은 무엇입니까? 도덕을 통하여 당신이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야기를 통하여 이 말이겠죠, 그죠? 의역하면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 안트 보르테테 다라우프 알죠? 짜라투스트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 그게 뭔가 하면은 Then, tell, lichtel, der, moral, heißen, mich, die guten und gerechten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은 도덕의 파괴자라고 나를 부른다. 마치 뭐 예수가 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의 주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릴 때와 비슷한 게 또 있는 거죠, 그죠? 자칭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 이들은 나를 도덕의 파괴자, 멸절자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Meine Geschichte ist unmoralisch. 나의 이야기는 비도덕적이다. 결코도 도덕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덕이 숨어 있어요. 락강이 칸트와 사드를 비교하죠, 그죠? 얘도가 이미 강의를 한 것처럼 락강 강의에서 그러면서 윤리 역시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포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괄하지 않고 금지하기만 해서는 제대로 된 윤리를 표현해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비도덕적이면서도 니체는 또 도덕을 말해요. 맞죠? 그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오늘도 똑같습니다. 어떤 비도덕을 말하면서 해체하면서 어떤 도덕을 또 이야기하는지. 니체만의 어떤 윤리가 있는 거예요. 저 이얼 아벨 아이넴 파인트 하프트. 너희가 어떤 적을 갖고 있다면, 원수를 갖고 있다면, 누군가와 원수를 져서 적이 생겼다면, 저 펠 겔테트 임 니트 웨저스 및 구템. 그에게 악을 선으로 갚지 말아라. 이거 완전 예수를 뒤집은 거야. 그죠? 예수의 산상수훈을 뒤집은 거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 나와.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너의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전도시키잖아. 예수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지 말아라. 그럼 뭐가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일까? 그게 예수 흉내를 낸다니까,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1차 자료에서는. 자, denn das Bild beschämen.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부끄러워하게 할 것이다. 상대방을 적으로 대접해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적을 비열하게 만들지 말아라. 너도 적에게 속임당, 비열한 어떤 것에 의하여 공격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 역시도 적을 비열하게 뒤에서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을 부끄럽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거야.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존던 베바이스 다스 에얼 오이히 에트바스 구테스 안게탄 하트. 차라리 그가 너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행했는지를 증명해라. 차라리 너희에게 그 적이 유익을 주었던 좋은 것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낫다. 뭐 예수와 완전 반대말을 하는 것 같지만 유사하게 나가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운트 리벌 지언트 노호. 차라리 화를 내라. 알스다스 이얼 베쉼트. 너희가 부끄러워 하기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라.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겉으로만 위선을 지금 까는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소화되지 않는 원한을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다 이거예요. 물론 소화된 어떤 사랑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위선적으로 누군가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화를 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수준이 아니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운트 벤 오이히 넘어갑니다. 운트 벤 오이히 게플루트 비얼트. 너희에게 저주가 내려질 때, 조 게펠트 에스미얼 리트 다스 이얼 단 제겐 볼 때, 너희가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희에게 저주가 내려질 때, 뭐 완전 예수지 뭐. 맞죠, 그죠? 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가 내려질 때, 너희가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Lieber ein wenig mitfluchen, 차라리 약간이라도 함께 저주해라. 아, 뭔가가 있는 거야, 그죠? 차라리 위선을 떨기보다는 같이 저주해라. Und geschah euch ein großes Unrecht. 그리고 어떤 커다란 불의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불의가 누군가에게 일어났어. So tut mir geschwind fünf kleine dazu. 신속하게 가서 다섯 개의 작은 불의를 만들어내어 덧붙여라. 그래서 어떤 큰 불의가 있다면 작은 불이 다섯 개를 덧붙여서 대갚아줘라, 이 말이야. 이 수준이 아닙니다. 계속 따라가 봅니다. Grässlich ist der Anzugehen, denn allein das Unrecht trägt. 홀로 불의를 억누르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면 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끙끙 앓는 것, 그걸 지켜보는 것은 정말 끔찍스럽다, 이 말이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 뭐가 숨어 있는지 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불의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작은 불의들을 덧붙여서 돌려줘라, 이 말이에요. Boosted ear, this shown. 너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Geteiltes Unrecht ist halbes Recht. 나누어진 불의는 절반의 정의다. 불의도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되돌려줘야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서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니체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죠? 예수의 말에도 그래. 선과 악은 어떤 도그마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이 그래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에게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1론문에서 하는 말처럼 악과 선은 정해질 수 없어. 이건 해석학적이에요. 여기서 예도의 클래스가 또 나오죠. 그죠? 선과 악을 우리가 말할 때 니체가 그걸 해체했다. 이걸 떠나서라도 모든 어떤 미덕의 개념은 해석학적이에요. 나의 상황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쁘게 한다. 그럼 내가 속으로 그 사람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괴롭히고. 그런데 그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이 보편적으로 악하냐, 악이 정해져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른 문제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보편적으로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해석학적 상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정치하는 그
사람들과 그 상황을 한번 봐봐. 정의를 말하는데 다른 상황에 가면 또 같은 친구가 되는 거야. 저쪽에 가면 또 적이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 나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편적으로 정해진 악이 아닌 거야. 그 면이 나와 만나서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해석학은 정말 중요해.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이해와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영양사적 의식 안에서 내가 해석하는 거야. 가다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을 아 저건 악하구나.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내려졌다 그래도 특정 행동을 특정 어떤 사회적 합의에 적용시킬 때도 그 상황이 변하면 또 다르게 나타나. 분명히 어떤 행동은 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악하더라도 그 해석학적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정말 수십 수백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알베르 까미가 이방인에게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죠?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의 실존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과 본능과 그가 느끼는 모든 충동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정해져 있지 않아. 모든 것은 해석학적 상황이고 이것을 넘어서 있는 거야. 많이 배우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나누어진 불의는 절반의 의다, 정의다. Und der soll das und recht auf sich nehmen, der es tragen kann. 불의를 견뎌낼 수 있는 자는 불의를 자기 위에 걸머져야만 한다. 마치 뭐 예수를 거부하고 선을, 악을 선으로 이겨라. 악한 자를 결코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여기서 악은 어떤 고정된 도그마적인 규정된 게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나의 상황으로 갖고 왔을 때는 어떤 사태를 악으로 내가 해석하고 규정을 내리는 거죠.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어? 참. 그래서 불의를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자는 자기 자신 위에 불의를 짊어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거 역시도 니체 철학에서 미덕인 거야. 뒤에도 나오지만 차라리 이것을 어설프게 비열하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걸머지는 것도 또 다른 극복의 하나인 거야.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Eine kleine Rache ist menschlicher als gar keine Rache. 작은 보복은 어떤 보복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인간적이다. 맞죠? 그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 내가 넘어간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선을 떨면서 상대방을 또 혀를 찌르는 경우도 있죠. 그죠? 보복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약간의 보복을 하는 게 더 인간적이다. 뭔가 숨어 있어요.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아. Und wenn die Strafe nicht auf ein Recht und eine Ehre ist für den Übeltäter, 만약 형벌이 범법자에게 정의이고 명예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형벌을 주어서 그 범법자를 어떤 교정하고 그 범법자에게 영예가 되고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벌을 주는 게이 범법자에게 의이고 영예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형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존 마크 이히 아우후 오이얼슈트라 앞엔 니트 나는 너희의 형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을 주려면 그 벌을 받는 자가 이건 나의 영예다. 이건 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벌을 줘라 이 말이야. 뭔가 윤리가 있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Polemal ist es, sich un Recht zu geben als Recht zu behalten, sonderlich wenn man Recht hat. 특히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한다면, 옳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조건이야. 옳아야 되는 거야.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전제인 거야. 그렇다면 그 옳음, 그 정의를 간직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불의를 부여하는 것, 이게 차라리 고귀한 거다. 그래서 불의를 짊어지는 자가 더 고귀한 거야. 어? 자기 자신에게 도도하게 그 정의를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만 취하는 것보다는 뭐가 숨어 있는지 봅시다. Nur muss man reich genug dazu sein. 오직 사람들은 그것을 할 만큼 충분히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 그것을 할 정도로 충분히 마음이 넉넉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뭔가 숨어 있는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닌 거야. 그죠? 니체는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어떤 진짜 귀족, 진짜 고귀한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결코 적이라고 해도 비열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니체의 텍스트 어디에서도 이건 배울 수 있는 거야. 그죠? 선이냐, 악이냐, 선인이냐, 악인이냐, 이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에 대하여 가지는 존재론적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죠? 이 마크 오이러 칼터 게레이티 카이트 니트 나는 너희의 차가운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말은 정의 정의하는데 거기엔 칼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차가운 정의 Und aus dem Auge eurer Richter blickt mir immer der Henkel und sein kaltes Eisen. 너희의 재판관의 눈으로부터 나는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자와 그리고 그의 차가운 칼날을 보게 된다. 그의 차가운 쇠야, 쇠덩어리인데 이 쇠는 뭐야? 칼이지 뭐, 비유적으로, 그죠? 응? 아이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차가운 정의 안에는 사형 집행인이 갖고 있는 칼끝과 같은 무시무시한 차가움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작트 보 핀데트 지히티 게레히티 카이트 벨셔 리버 및 제엔덴 아우겐 이스트 보는 눈을 가진 사랑 그게 정의인데 그러니까 정의는 진짜 정의는 관용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적이라고 해서 쉽게 경멸해서도 안 되고 그 적에게 영예가 되는 게 뭐냐 진짜 그 적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할 정도의 어떤 용기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사태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랑, 이게 정의인 거야. 진정한 정의에는 이런 관용, 이런 아량, 이런 고귀한 게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는 눈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상대방을 쳐부수는 게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랑이 바로 정의다. 아, 뭔가 배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정의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말해봐라, 너희는. 자, 계속 나갑니다. So er findet mir doch die Liebe, welche nicht nur alle Strafe, sondern auch alle Schuld trägt.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런 사랑을 나를 위해 고안해 내라. 아, 멋지죠, 그죠? 어떤 사랑?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자. 이런 자가 뭐 부다의 어떤 자비로운 어떤 마음이나 예수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나 그런 것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세밀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모든 형벌뿐만 아니라 모든 죄책까지도 짊어지는 사랑을 나를 위하여 발명해 내라 이 말이. So er findet mir doch die Gerechtigkeit, die jeden frei schrift ausgenommen den Richten den. 재판관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그런 정의를 나를 위하여 고안해 내라, 발명해 내라 이 말이. 아, 독특한, 그죠? 우리의 혀를 찌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에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들어있는 것. Volt ihr auch dies noch hören? 너희는 또한 이것을 듣고자 하느냐? 계속 나갑니다. An dem der von Grund aus gerät sein Bild. 그 근본에 있어서 의롭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근본이 의로운 자, 근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의롭고자 하는 자, 이런 자에게 있어서는 Bild auch noch die Lüge zu Menschen Freundlichkeit. 거짓말도 사람들 사이에 친절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에 있어서 의로운 자는 거짓조차도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친절한 행위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사태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죠. 그죠? 거짓 역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삶의 생명성은 오히려 자연과학이나 어떤 논리학에서 말하는 참이냐 거짓이냐로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오류일 때가 많아. 이건 니체도 동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서도. 삶은 그렇게 딱 명제와 같이 이거다 저거다 선이다 악이다, 그건 해석학적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황을 갖고 해석하는 거야. 그죠? 모든 것은. 그래서 거짓 역시도 때로는 그것은 삶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때가 많은 거야. 오류가 더 유익할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리게 거짓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딱 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딱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건 오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죠? 그러나 다른 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로 딱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전시의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참을 말해야 돼, 거짓을 말해야 돼. 해석학적 상황이 들어가죠, 그죠?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삶으로 적용시켰을 때는, 아, 정말 복잡다단한 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우, 그건 멋져. 우리는 어떤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관계에서. 그래서 삶이 또한 살만한 것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아벨 비볼테 이히 게레히트 자인 폰 그룬트 아우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근본에 있어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했을까? 근본에 있어서 의롭다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근본에 있어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되고자 했을까? 근본에 있어서 의롭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런 것은 답이 없어, 그죠?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 의롭다는 걸 생각하면 할수록 규정될 수 있는 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Bekannt ich jedem, dass seine Geben,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 각각의 사람의 것을 돌려줄 수 있겠는가? Dies sei mir genug.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충분하다, 족하다. 그건 뭔가 하면, ich gebe jedem das meine. 나는 나의 것을 모든 각 사람에게 줄 뿐이다. 아, 멋지죠, 그죠?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 나는 나의 것을 각 사람에게 줄 뿐이다. 엔틀리히, 마지막으로, 마이네 브리들, 나의 형제여. 휘테트 오이히 운 레이트 투툰 알렌 아인 지들란 너희에게 자 모든 은둔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이유가 있겠죠. 은둔 자에게 불의를 왜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혀를 찌르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은둔 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어? 은둔 자에게. 그래서 나의 불의의 행위가 더 비열해지는 거야.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은둔 자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비켄트 아인 아인 지들럴 페얼게센. 은둔 자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는가? 비켄트 에얼 페얼겔텐. 그가 어떻게 너에게 되갚아 줄수 있겠는가? 그래서 은둔 자는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그 불의를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불의의 관계 역시도 해석학적으로 불공정한 거예요, 이거는. 은둔자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호해, 이게 아니라 이건 정말 비열한 거다. 독특한 사고죠, 그죠? 그래서 불의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그걸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행해라 이 말이야. 어? 강한 사람에게 행하라 이 말이야. 강한 사람. 예를 들면. 그래서 은둔자는 그것을 되갚아줄 수 없어. Wie ein tiefer Brunnen ist ein Ziegler. 은둔자는 깊은 샘물과 같다. 그래서 함부로 그에게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봅시다. Light ist es einen Stein hinein zu werfen. 깊은 샘물과 같은 이런 은둔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야. 그런데 장크 에얼 아벌 비스 좀 그런다. 그 돌이 바닥에까지 내려갔을 때, 가라앉았을 때, 잠겼을 때, 작트베얼 빌인 비들 히나우스 브링엔, 누가 그 돌을 다시 꺼내서 바깥으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은둔자는 깊은 샘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네가 불의를 행해서 돌을 던졌을 때 그걸로부터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아서 끄집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은 거야. 그리고 이미 은둔자의 존재론적 기반은 그런 고요함인데, 네가 돌을 던지고 나서 뭔가를 다시 그쪽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쪽에서 동일한 불의를 나에게 뭔가를 행하기를 원한다면 은둔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결코. 그래서 그 돌을 다시 내온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거기에는 이미 그 은둔자의 존재론적 기반인 침묵을 다 박살내고 끄집어내가 오는 이미 침해를 해도 완전한 침해를 한 거야. 그죠? 은둔자에게 그것은 죽음과 동일한 거야. 아. 휘테트 오이히 된 아인 지들럴 쭈 벨라이디겐. 은둔자를 모욕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타테트 이얼스 아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했다면, 그렇다면 눈조 테테트 인 아우흔 노호, 너희가 그를 모욕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를 모욕했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그를 죽여라. 아, 독특한 말이죠, 그죠? 응? 그래서 불의도 역시 내가 모르게 하는 불의도 결코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을 되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불의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리스의 귀족주의적인 어떤 냄새도 나는 거예요. 진정한 고귀한 사람은 적에게서도 고귀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적을 원하는 거야. 오히려 고귀한 자일수록. 재밌었죠, 여러분? 그죠? 알조 슈프라하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 집착으로부터 뱀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벗어나.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뱀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너희의 교만을 박살내라. 아, 이거 엄청난 어떤 부다의 가르침이죠, 그죠? 뱀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말에도 자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말씀이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